오늘은 수정똥이 집에 와 있어가지고 호랑이는 자고 있고 전 출근합니다. 저번에 일하다가 손을 이들에 빵꾸 냈어요.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. 이게 약간 붓는 것 같아. 아, 밴드를 붙여야겠다. 아, 좀 너무 피곤하다. 저는 이 고비를 넘기면 오늘 되겠고 내일까지 나이트 하면 이제 포프거든요. 근데 그때 제주도 가요. 근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, 지금. 잠기십니다. 근데 이거 네모난 거보다 이게 낫나? 아니, 이게 첫 번째로 이게 더 예뻐. 헉, 너무 예쁜데? 가방 봐봐, 지금. 오, 그래, 이것도 예쁘다, 선영아. 어? 키링 왕국인데. 체크도 껴주시나요? 네, 이렇게 커플로 마치기로 했습니다. 대박. 어, 어떤 게 제일 예뻐? 어때, 어때? 어, 귀여워, 귀여워. 이거 귀엽지? 어. 이거 하나 살까? 크림 나오는 캔디가 들어있는 건데 이거나 여기 엉덩이 캔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엉덩이 캔! 저기 엉덩이 캔! 아 이거는 뽑아야 되구나. 다 랜덤이에요. 얘는 근데 이거는 먹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뭐 먹을래? 나는 돈가스 같아. 아 이런 것도 맛있었어. 돈가스. 아 이것도 모짜렐라 치즈처럼 돈가스.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진짜 꾸덕꾸덕. 그러니까 맛있어 보여. 좋아 좋아. 오 역시 김상현. 연우 씨는 영상이 잘 나오는 법은 됐어요. 아 너 자가 제일 싫어. 아니 왓츠인 마이백이 사실 지금 내 친구들 그것도 쌓여있거든. 나 이거 풀톤 왓츠인 마이백으로 해. 어, 뭔가 알 거 재밌어. 그니까. 야 근데 내 왓츠인 마이백 조회수 많이 나오잖아. 야 진짜? 거의 나 이기고 싶은데. 이기고 싶어. 아니 근데 뭐 없잖아. 그러니까 뭐 없는데.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. 난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안 봤다니까 내 거를. 엄마. 자 먹자. 이거를 예쁘게
어디 영상에? 그래? 근데 넣겠다. 이렇게 해야 되지. 아. 초점을 없애야 돼. 아, 그래, 그래. 선영아, 네 거 초점 없애. 근데 그거? 어, 됐다. 와, 이쁘다. 나 너무 욕심부린 거 아니야? 플렉스. 여기까지 왔는데. 좀 더 심이야. 자주 올게. 자주 올게, 언니. 내복 막 드려볼게요. 과연. 어? 뭐야? 아까 그건가? 오! 저 바로 짱구 잠옷 엉덩이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엉덩이, 짱구 엉덩이 이렇게 만지면 엉덩이가 퍽퍽이 난 거. 행동이 스티커. 하나씩 줄게. 지금 골라봐. 나는 안 붙여. 어? 이 메달이야? 나 구원. 야, 너 생일하자. 그래, 그래. 하나 해. 얘 10월이야. 그 생긴 거는 흰색이. 맞아, 흰색. 그래, 하자. 다들 아메리. 이 코카가 얼마나 귀엽니? 봐봐. 코카 슈페너. 아니야. 메달이었댔지? 2월? 2월 생일을 무려. 생일 축하합니다. 이거 너무 촬영한 거 아니야? 생일 사랑하는 선영이.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도사락거리는 프렌치 느낌의 아우터랑 오데스성을 뿌려줄게요. 이게 여름에 뿌리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향수가 상큼해가지고.
초콜릿이에요. 무슨 초콜릿이지? 초콜레티. 이거는 와 러시픽이에요. 트와일라잇 샤워 젤리. 젤리 액체괴물처럼 생겼어. 헉, 나 러쉬 거 이런 거 처음 봤나 보는데. 뜨. 만기 오면 연하 만나자. 아메리칸 크림이요 피자. 넷플릭스 이런 거 생기고 집에서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이거 되게 유용한 것 같아. 이거 예쁘지? 파우치 같지? 네? 그니까 노을 봐봐. 미쳤다. NC다를 보러 왔어요. 이번엔 볶음을 먹으러 갑니다. 곱창 볶음을 고소 한잔 하러 갑니다. 키키키하게 나와봤어요. 우리 약간 오늘 그레이 앤 핑크 커플 같은데. 원래 삼지국이 좀 근데 맑은 거 아닌가? 이거 섞어야 되나? 먹어봐. 아, 헐 당면 개 좋아. 술을 많이 먹었나봐. 1인분만 했어도 괜찮겠다. 먹고 집에 왔고 지금 이거 오늘 재고가 없어가지고 못 사는데 지금 오늘 드림으로 지금 올리브영에 시켜서 받았고 이거는 페리페라 브이쉐딩 기획 세트 3번 그레이스 쿨. 지금 쓰고 있는 거 쉐딩이 약간 뉴트럴 톤인데 그래서 그런가? 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다 너무 음영이 많이 잘 보여가지고 좀 더 쿨톤에 가까운 색으로 주문해봤어요. 근데 이거 사니까 이거 쉐딩 스틱이 왔어요. 이게 약간 톤이 보면은 이거 아까 영화 보러 갔을 때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발색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올리브영 케이스도 너무 예쁘다. 내일 한번 일갈 때 이걸로 화장해볼게요. 이게 이번에 산 거. 이게 좀 더 웜하고 이게 좀 더 클. 그니까 내가 장을 파서 들어가든가 할게. 집 앞에 마트 있지? 그냥 거기서 봐. 거기 고기도 괜찮고 미나리도 팔고. 미나리 포토 왜
스타트에 먹어야지 그거. 아니 엄마 집에서. 그러면 거기에서 사고국물 두 개도 사. 그럼 내가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줄게. 어.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? 이 녀석. 이 녀석. 반짝반짝. 꼬리 반짝반짝 흔들어. 꼬리 흔들어. 우리도 궁금하니? 자, 언박싱! 어떡해.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. 이렇게? 오! 베이비 핑크!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, 키보드는 연결하, 어헛! 안 돼요. 아, 이게 마그네틱이어가지고, 이렇게 착 붙어요. 노트북 같다. 형태야, 이거 나 노트북 같지. 어떻게 하냐면, 여깄다. 이츠오유 키보드 페어링. 오! 된다 된다! 너무 좋아! 오 너무 좋아! 진작 살걸! 너무 좋다! 너무 좋다 뭔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! 너도 좋지? 그리고 이거를 여기 보면은 충전기도 같이 들어있고 그냥 설명서가 있긴 해요. 근데 이게 중국어예요. 이렇게 펑션이랑 밝기를 누르면 이렇게 색깔도 키보드 색깔도 이렇게 핑크로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베이커리인가? 오, 요즘 이렇게 옛날에는 초코파이 이렇게 아야 이렇게만 나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화이트 초코, 말차, 뭐 다크 초코, 밀크 초코 이렇게 다 나오나 봐요. 커피랑 먹어야겠다. 이거는 화이트 초코를 먹어봤는데 안에 딸기 크림이 있어요. 진짜 옛날 초코파이랑 너무 다르다. 일단 지금 제주도 다녀온 거 편집해야 돼가지고 확실히 아이패드를 사고 편집이 빨라졌어요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제주도.
가지고 어떤 거 아이맥 같지 않나요? 키보드랑 마우스랑 이렇게 로지텍게 좋다 해가지고 약간 무소 느낌으로 이렇게 했고 마우스도 쓸 수 있고 키보드로 이렇게 자막 칠 수 있어요. 제주도 가가지고 향수를 샀어요. 면세가로 샀고 딥티크. 저는 계속 사보고 싶었던 향수인데 오대성이고 제가 딥티크 향수를 좋아해서 약간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상큼한 향으로는 딥티크가 없었거든요. 이번에 조금 제주도 갔다 오면서 약간 귤냄새. 거의 이게 큰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랑 가격 차이가 한 5만원? 6만원 차이밖에 안 나서 큰 걸로 샀고 약간 투명한 이런 액체고 뒷면 이렇게 생겼고 아래 이렇게 생겼어요. 뚜껑은 이렇게 음각 처리가 돼 있어요. 닫을게요. 안녕하세요. 뭔가 이 상큼함이 좀 오렌지인데 오렌지 알맹이가 아니라 오렌지 껍질에 약간 씁쓸함이 같이 묻어있는 것 같은 그런 향이 나요. 저는 이거를 단독으로 쓰는 것도 좋은데 좀 섞어서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샀어요. 오르페용이랑도 같이 레이어링해서 아 오르페용 너무 좋아. 이거는 인생향수고 이렇게 같이 머리에도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향이 납니다. 이렇게 딥티크 두 개를 오늘은 레이어링해서 뿌리고 갈 거예요. 나가고 있어요. 다시 오늘 끝나면 또 몽이가 와요. 실적으로 편안함을 나 아주 눈이 탔어. 거기야?
넌 집에 있어야 돼. 집 지키고 있어. 일로 와. 지키고 있을 거야? 오늘 먹고 갈 닭강정. 어제 먹고 남은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누군지 아세요? 이거는 그때 제주도 가가지고 샀던 건데 병원 사람들 먹으라고 마음 샌드? 우도 찰떡 커피. 아, 그 테라로사에서 샀던 채넥사요. 머리를 펴고 왔어요. 오랜만에 이렇게 생머리. 아, 미쳤나봐. 오늘은 커피를 사 먹고 가야겠어요. 저는 새로 나온 클래식 위크티 블렌디드가 있길래 지금 그거를 주문했어요. 무슨 맛이지? 진짜 여름에 쓰기 너무 좋은 향수 같아요. 진짜 추천해요. 오데스쩡. 그리고 금액이 부족해서 스타벅스 사탕도 샀어요. 이건 차이 났던 거 먹으면 되겠다.
가죽 약간 이템처럼 생겼어.